crecía.제가 성경 이야기를 읽어드릴 건데요. 제목은 하나님께 예배드린 노아라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8장. 세상은 150일 동안 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노아와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홍수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나쁜 일들과 나쁜 사람들을 모두 덮었어요. 세상에는 노아의 배만 남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답니다. 아, 제가 너무 더워서 선풍기를 좀 틀어봤어요. 며칠이 지나 노아는 창문을 열고 비둘기를 날려보냈어요. 비둘기는 초록색 잎을 물고 날라왔어요. 땅에 심어진 나무에서 자란 잎을 찾았다는 뜻이겠죠? 노아 이제 비둘기 치고 땅도 드러났어요. 노아와 그 가족들, 동물들은 배에서 나왔어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노아는 하나님께 외쳤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동물까지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마른 땅을 밟을 때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어요. 노아의 가족들은 돌더미를 싣고 불을 피워 가장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하나님은 7가지 빛으로 만들어진 무지개를 만들어 하늘에 펼쳐 주었어요.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이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 동물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행복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한 아브라함. 창세기 22장. 노아의 홍수 후에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세상엔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갈대아 우르 땅에 살던 75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하셨어요. 가나안으로 떠나거라. 나를 믿고 따르면 너에게 큰 민족을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는 문 밖에서 그 이야기를 듣다가 그냥 웃고 말았어요. 나는 할머니인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그러나 약속을 믿고 기다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100살이 되었을 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답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에 주신 아들에게 웃음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이삭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삭은 씩씩하게 자랐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믿을 수 없이 끔찍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려면 아들 이삭을 죽여야만 해요. 아브라함은 너무 슬펐어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때는 하나님께서 예배하기 위해서 동물을 잡아 불에 태워야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제사를 하려면 이삭을 죽여야 한다는데 어쩌죠? 아들 이삭을 죽이고 싶진 않았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다음 날 새벽, 아브라함의 아들과 함께 하나님께 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산으로 떠났어요. 이상은 정말 어떻게 될까요? 근데 아버지와 함께 하던 이삭이 커다란 돌을 옮겨 하나님께 예배할 단을 쌓고 나무들을 펼쳐 놓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을 그 단 위에 올렸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에 이삭도 가만히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삭을 이대로 죽게 될까요? 정말 죽게 될까요? 아니면 살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향해 들고 있던 칼을 높이 들었어요. 그때 그만! 하나님의 다급히 말씀하셨어요. 이삭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제는 내가 나를 믿는지 믿고 의지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잘 됐네요. 이삭은 죽지 않고 안네요. 하고 아브라함도 그때 몹시 깜짝 놀라고 기뻤을 것 같아요. 하느님도 무조건 기쁘시고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지 의지하는지 알았으니까 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하느님은 숯불 속에 양한 마리를 준비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또큰 민족을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정말 행복했어요. 이삭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브라함은 정말 행복할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잖아요. 그때는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죠. 하늘로 뻗은 사다리를 본 야곱. 창세기 27장에서 28장. 야곱은 너무 슬펐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큰 양이 되기 위해 아버지와 형에게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몹시 화가 난 아버지와 형을 피해 엄마의 말씀대로 집에서 나와 멀리 가는 중이었어요. 마음이 좀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거짓말을 했으니까 거짓말하면 모든 사람들은 기분이 좋진 않잖아요. 야곱은 하루 종일 걷고 또 걸었어요. 집에서 아주 멀리 떨어질 만큼 걸었어요. 얼마나 멀어졌을까요? 해가 지고 밤이 되었어요. 그제서야 멈춰 섰어요. 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그날 밤, 야곱은 아주 멋진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커다란 사다리를 보았어요. 그 사다리는 하늘나라까지 이어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사다리 위에 천사들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했어요. 그리고 사다리 맨 꼭대기에 서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같이 갈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야곱은 그때 엄청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야곱이 꿈에서 깨어났어요. 일어나서 앉았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야곱이 말했어요.
하나님이 나랑 같이 계실 거야. 야곱은 기뻤어요. 그래서 곧 바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호! 야곱은 신이 났어요. 하나님이 같이 가주신다는 걸 원했거든요. 하나님이 돌봐주시기를 바랬거든요. 이제 야곱은 슬프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야곱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요. 끝! 제가 한 노래를 알려드릴게요. 이게 좀 영어 노래예요. 뭐지? Fruit of Spirit 이라는 노래예요. Fruit of Spirit. 제가 어떤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을 알려줄게요. Love, peace, joy, patie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나는 self-control,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faith, control.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가 엄청 신나는 노래예요. 하고 Fruit of Spirit이라고 어떤 찬양이 있어요. Love, 사랑. Love. Joy, 기쁨. Love, joy, patience, 집중. Goodness, 좋은 것. 하고, kindness, 착한 것. 뭐였더라, 그 self-control, 절제. 이런 말들이 나와요. 제가 하나 소개시켜 이 하나 더 있어요. 제 오르골이에요. 이게 제 오르골이거든요. 제가 아끼는 오르골이에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노래 엄청 좋아요. 네, 이거를 이렇게 움직이면 소리가 나요. 이렇게. 제 동생이 어렸을 때 아빠가 아주 천천히 돌려줬었어요. 이렇게 이 정도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돌렸는데 동생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냥 막 여기 막 자꾸 막 이렇게 들렸대요. 엄청 어렸을 때막 이렇게 이 정도 세게 들렸대요. 동생이 참 귀여웠던 제 보물이기도 한 오르골이에요. 이 노래가 너무 그러면 안녕. 근데 제가 왜 선풍기를 틀냐면요. 왜 팬으로 틀지 않냐면 팬은 너무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대신 이걸로 틀는 거예요. 이것도 시끄러울 수도 있지만 별로 안 시끄러워가지고 이걸로 틀는데요. 네, 이걸로 틀어요. 네, 그러면
그러면 다음번에 또 참, 또더 좋은 이야기를 알려드릴게요. 요셉의 도와주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내가 드릴게요.